청취자 여러분들 또 우리 국민의 힘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열렬히 성원해 주셔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이기게 됐습니다. 모든 기분 좋으시죠? 정말 뜻깊은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를 만들어주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이겨야 되고 이 대선 승리 정권 교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돌아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더 큰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출발점은 바로 수원 특례시장을 김용남으로 만드는 것부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전국에서 승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경기도에서 5.3% 졌습니다. 이곳 수원에서도 또 졌습니다. 4% 차이로 졌습니다. 이제 수원을 바꿔야 됩니다. 수원을 이기는 것이 정권 교체의 완성이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실 거죠? 여기 수원을 지켜왔던 기라성 같은 우리 정치 선배님들 또 우리 현역 위원장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경선했던 우리 후보님들도 계십니다. 수원은 이제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우리 수원 토박이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고향사람 우리 토박이 한번 키워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잖아요. 이 저 정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신언서판 이 네 가지가 다 필요한데요. 뭐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젊습니다. 상상력 풍부합니다. 그리고 정말 똑똑한 머리로 또 부지런하게 뛰는 발로 수원을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보니까 당선인께서 이런 사진 안 찍어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사진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제가 엊그저께 당선인을 만났는데 제일 좋아하시는 게 지금 뭐냐? 나가서 승리해오는 놈들이 최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가서 정의 땅이었던 거 찾아오는 놈들이 최고다 이러십니다. 여러분 수원은요 오랫동안 민주당 시장이 차지하면서 사실 우리 수원에서 우리 당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길을 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권력으로 수원의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곳곳의 돈을 이용해서 수원을 하나하나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다시 찾아와서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